안녕하세요. 효소 스토리. 이번 시간에도 김치에 관한 스토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담은 김치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본에서 담은 김치. 일본에서 지금 김치를 담아서 전 세계적으로 김우치 이렇게 발음도 잘 안 됩니다. 김우치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있죠. 근데 이제 원조인 한국의 김치 맛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의 김치 맛 도대체 어떤 맛일까? 아주 오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이 맛이 무엇일까 하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공수해가지고 일본에서 김치를 담아보기도 하고 한국의 모든 재료, 소금부터 그리고 물, 모든 것을 가져가서 김치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김치와 한국에서 와서 먹는 김치 맛, 그것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왜일까?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환경이나 그 주위의 환경 주위에서 머물고 있는 유산균, 이런 거의 영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엄마들을 죄다 모시고 갔습니다. 김치 잘 담는 사람,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모시고 가서 또 역시 김치를 담아봤습니다. 재료도 역시 한국에서 공수를 해갔죠. 해가지고 담아서 또 중간중간 맛을 보니까 역시 한국에서 담은 김치의 맛을 따라올 수 없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연구를 결과가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담은 김치는 한국의 모든 여건들이 다 조합해 있고 일본에서 담은 김치는 일본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은 한국의 맛을 따라올 수 없는 거고 그게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재료가 아무리 똑같아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맛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김치 재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 육젓이 있습니다만은 젓갈도 있고 여러 가지 젓갈에 따라서 맛이 다르겠죠. 자, 위에 그림에는 엄마가 김치를 담아서 아들에게 맛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또 앞에서 한국의 엄마들이 가서 김치를 담았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환경적 요건과 또 하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전달 과정에서 다르다는 거죠. 물론 그 정성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김치 맛이 어떤 식으로 전해지느냐 정성이 그에다 또 김치 맛이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고 봅니다. 김치는 요 집에서 담아서 거기서 익히는 거하고 이 집에서 담아서 저쪽으로 와서 익히는 거하고 맛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한국의 엄마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김치를 담았지만은 아마 위생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고무 장갑을 낀다든지 아니 일회용 장갑을 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김치를 담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그 손으로 담는 김치가 최고의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담는 그런 마음을 가진 김치하고 그냥 이것을 팔면 돈이 된다, 내지는 이걸 팔면 어느 이익이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약간의 그 상업적이나 이익을 바라는 마음하고 담은 김치가 다르겠죠. 제가 집에서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밥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 밥이 내가 마음을 어떤 마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밥의 형태라기보다도 안에 내용이 굉장히 이상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행복 이런 문구를 적은 밥은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있었고요. 기분 나쁜 생각을 했을 때 그 이미지를 담고 그 생각을 담았을 때 밥은 곰팡이가 많이 피고 썩어 있더라는 겁니다. 역시 우리가 여러분들 김치 담을 때 일회용 장갑을 낀다든지 어떤 고무 장갑을 끼고 담습니까? 어릴 때 제가 어머니 보니까요. 맨손으로 담으면서
고춧가루 때문에 손이 아려가지고 따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담았던 그 김치, 그리고 이제 땅에 묻어 놨던 그 김치, 한겨울의 그 눈을 맞았던 그 김치, 그 김치맛하고 요즘 김치도 김치 냉장고에서 익은 김치, 그 아파트에서 익은 김치, 이런 맛이 다 다르죠, 그죠? 근데 일본에서 한국의 김치를 아무리 흉내낸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요즘 김치, 한국의 김치를 따라잡기 위해서 김우치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제가 일본 가서 김치를 먹어보기도 하고 김치 종류를 봤는데요. 뭐 콩나물로 담은 김치도 있고 뭐이 여기 보니까 어찌 한국어 흉내를 낸다고 이 도대체 알수 없는 그 내용을 가진 글들을 막 적어놨습니다. 뭐 보니까 읽기도 뭐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냥 뭐 재밌는 글이다 싶어서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뭐 쓰산 김치 김우치인가요? 이렇게 이제 김치를 담아서 마켓이나 뭐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고 백화점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체, 우리의 DNA, 우리의 유전자에 김치의 유전자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무리 흉내를 낸다 해도 그네들하고 우리하고는 유전자가 다릅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자를 따라가 잡기가 힘들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고, 이 김치를 우리의 잘 맞게 하는 동시에 세계에 알리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좀더 지금 일본 김치보다 한국 김치가 뭐 그때 사스 유행했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한국의 김치가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 수많은 김치를 아주 다양하게 소개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